더 예뻐지기 위한 인간의 사치일까요? 아니면 보다 젊은, 더 나은 삶의 질을 보장하는 미래의 보험일까요? 비타민 스페셜 성형 오해와 진실, 양날의 칼과 같은 성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네. 가슴 성형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는 만큼 가슴 성형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아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그 궁금증 다 풀어드리고요. 더불어서 가슴을 탄력 있게 하는 데 도움을 드릴 밥상까지 준비했으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포근한 가슴 팀입니다. 노반장님. 네. 훈훈한 가슴팀, 따뜻한 가슴팀이죠. 먼저 홍지민 씨. 홍준기. 김미령. 자, 브라이언. 자, 먼저 노반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오늘 주제가 가슴 성형입니다. 좀 한 말씀. 가슴이라는 게 민망하게 생각할 부위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모든 어머니들이 아기 키워내는 아주 고귀한 부위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제가 그걸 키워냈잖아요. 제가 보여줘요를 제가. 이 가슴으로. 그러니까요. 여자분들이 가슴 성형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네. 뭐예요? 뭔 것 같아요? 옷 때문에. 아. 맞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이 봄, 여름만 네. 되면요. 맞아. 하인 옷. 맞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뭔가 그 꼭 남자 보이를 떠나서 네. 이렇게 어딘가 커피숍 이렇게 좀 좋은 데 갔을 때 이렇게 살짝 얇은 옷을 입었을 때 이렇게 비, 아우야. 아니, 제 생각에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이상하게 똥루키 씨가 얘기를 하는데 불편하지 않는 것이 같은 여자끼리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가슴 때문에 좀 고민해 본 적이 있다.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좀 있어. 있지만서도 정말 좀 더 약간 라인을 살리기 위해서 좀 고려해 본 적 있어요. 무조건 크다고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굉장히 글래머거든요. 아니 근데 문제는 저는 이 몸매 때문에 어릴 때 너무 사춘기 때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 체육 시간에 달리기 하면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 옷을 잡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막 뛰는 거예요. 너무 큰 것도 예. 조금 맞아요. 불편해요. 그럼 여러분의 걱정과 고민을 말끔하게 해결해 주실 분은요. 지금 한 분이 안 계시잖아요. 네. 비타민 팀 닥터이자 유방 전문가십니다. 오늘 권호중 박사께서. 권호중 박사님. 오늘의 주책, 가슴 성형에 관한 오해와 진실을 밝힌다. 권호중 박사. 자, 권 박사님. 이렇게 앉아만 계시다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성형이 좀 색다릅니다. 네, 어색합니다. 그나저나 많은 분들이 권 박사님이 비타민 팀 닥터인 줄 알고 계시지만 또 유방 전문가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또 계셨을 거거든요. 전공이 원래 외과고 그중에서도 유방 전문가. 자, 많은 여성들이 네. 가슴 성형에 참 관심이 많죠, 박사님? 네. 가슴 성형은 크게 의학적 목적으로 하는 재건술과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미용 성형술이 있습니다. 예. 특히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슴 성형술은요. 자기 만족 그리고 자신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여성이 하고 있는데요. 우선 제가 유방의 모양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예, 제가 이제 모양을 좀. 유방의 단면들 보면요. 이렇게, 여기가 유두인데요. 네. 여기 유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엽이라고 젖을 만드는 공장 같은 데가 있고요. 옆으로 이렇게 노란 부분이 바로 지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면도고요. 앞에서 보면은 유두가 있고 유륜이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유방 형태입니다. 예, 예. 그런데 아름다운 유방이라 하면은 이것이 1대, 3대, 9일대 우리가 아름다운 유방이라고 비율이, 하고요. 비율이 있군요. 우리 가슴 둘레가 허리 둘레보다도 한 4 내지 5인치 길때 우리가 아름다운 가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가슴 수술은 그 어느 것보다도 자기 만족도가 중요한 수술입니다. 네. 최근에는요, 가슴을 크게 하거나 작게 하거나 하는 것 외에도 처짐 방지라든가 또 좌우 불규칙적인 유방을 교정하는 것이라든가 또는 유두를 예쁘게 하는 유두 성형 수술 등 여성들의 요구가 아주 다양합니다. 따라서 바른 정보가 아주 시급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가슴 성형 이것만 정말 궁금해요. 지금 질문을 꼭 하고 싶어 하는 게 있으면 미리 말씀해 주세요. 선생님, 예. 성형 수술 중에 이 가슴 수술이 굉장히 아프다고 하는데 위험하지는 않나요? 이것도 수술이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예. 얼마까지 크게 가능한가요? 너무 앞서가신다. 사람에 따라서는요. 네. F 컵까지 가고. 사람에 따라서. 네. 무덤까지 가져갈 수 있게 감축이 좀 같을 수 없을까요? 아니, 손이 너무. 아, 여기. 앞쪽으로 안 나게 하세요. 네. 그러니까. 감축이...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지금부터 OST 시작. 수술 후 엑스레이 검사를 하면 보형물이 찍힌다? 아니 노반영님 알 수가 없죠. 노반영님 뭐 모르니까. 아니, 전혀 모르세요? 몰라요. 일단 뭐 어떤지 모르겠다. 확인해 보고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정답은 옵니다. 네. 자, 잠시 후에. 궁금하시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예. 자, 보형물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교체해줘야 한다. 오! XX! 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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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답은 X입니다. 와! 네. 가슴 확대 네 가지 방법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문제가 모두 보형물에 관한 문제여서 네. 네. 제가 실제로 볼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X를 찍으면요. 백 자체가 테두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알 수 있군요. 알 수가 있습니다. 예. 필러라는 것은 바로 말 그대로 네. 우리 몸에서 생긴 원래 있는 물질을 합성을 해가지고 넣어주는 겁니다. 네. 채우는 그래서 한 번들 부위를 올려주고요. 코나 입 성형 등에 많이 쓰게 하는데 이런 입술이나 코와 달라서 유방은 크기 때문에 용량이 100배 이상 들어가야 됩니다. 따라서 값이 아주 비싸고요. 또 이것은 한 1 내지 2년이면은 그것이 또 효과가 없어지기 때문에 다시 또 주입을 해야 돼요. 생리식이무술은 네. 장기간 동안 안전성이 입증된 것입니다. 네. 바로 백에다가 백을 집어넣은 다음에 밖에서 생리식이무술 주입합니다. 따라서 크기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요. 또 터지면은 생리식염수기 때문에 금방 흡수되기 때문에 안전하고요. 그렇지만 단점은 뭡니까? 생리식염수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백에 감촉이 별로 안 좋습니다. 코이스브 겔입니다. 네. 이것은 속에다가 실리콘의 일종인 코이스브 겔이라는 이 반고용체 실리콘제를 넣은 겁니다. 그래서 감촉이 아주 좋고요.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단점은 한동안 십몇 년 전에 이것 때문에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것이 터지면 위험하다.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그동안은 쭉 사용하지 않다가 작년에 다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 코이스브 젤은 터져도 염증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다만 미국 FDA에서는 권고사항으로 수선한 사람한테 2, 3년 한 번씩은 정밀 검진을 받을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만져보니까 정말 사람의 그 피부처럼 느낌이 그렇습니다. 많이 발전된 건가 봐요. 그 다음에 이제 자가지방 이식도 있고요. 자가지방 이식은 말 그대로 자기 지방을 뽑아서 다시 넣어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우리가 크기를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무작정 지방을 많이 넣는다 하면은 다 오히려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크기 한계가 있을 뿐이지 자연스러운 건 좋습니다. 근데 선생님 이런 보형물을 넣어서 확대 수술을 할 경우에요. 터지지는 않나요? 절대로 터지지 않습니다. 아, 압력으로는 터지지 않나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코이스브겔이나 생리식염수는요. 시간이 가거나 물리적인 압력에서 터지지는 않습니다.